저는 지금 막 결혼한 지한 18년 정도 됐는데요. 저기 뭐 얼마 전까지 좀 많이 힘들게 그뭐 시어머님이나 남편을 좀 많이 미워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러면서 한 10년 전쯤에 이제 애들이 많이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게 되면서 좀뭐 정신을 차렸다고나 할까.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금 많이 안정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나 뭐 남편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서서히 없어지는데, 지금 이제 집도 많이 편안해졌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그 미운 마음이 제가 이렇게 내기 전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많이 또그 마음이 일어날 때또 남편을 미워하게 되고 다시 또 어머니를 미워하게 되고,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그냥 그 미움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제가 뭐 만든 건 아니지만. 없앤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나? 근데 정말 좀, 그걸로 인해서 제가 또 다른 또 일을 또 만들게 되고 이런 생활들이 반복이 되니까 제가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 미운 마음이 정말 올라오는 그 마음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님께서 어떤 좋은 기도문을 저한테 하나 주시면. 어머니를 미워한 죄로, 남편을 미워한 죄로, 손해를 엄청나게 봐버리면,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질 근데 거예요. 엄청나게 손해를 봐버리면,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고쳐지지. 그전에는 안 고쳐져요. 이제 곧 손해가 엄청나게 볼 일이 생길 아니, 근데 정말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봤거든요. 거예요. 아니, 그더 봐야 돼. 그 정도 할거 아닌데.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게 주로 어떤 거예요? 그 감정은 이제 주로 이제 어머님한테, 저희 그 자식이나 뭐 이렇게 저희 가정보다가는 거의 모든 것들이 어머님 위주로 많이 흘러갔었고요. 집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엄마 말을 잘 듣는다 이거야. 이게 뭐 자기 자의든 타의든 간에 그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참 좋겠다. 효자들 뒀어. 나도 저런 아들 언제 한번 둘수 있을까? 아이고 부처님, 우리 남편 같은 아들 하나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남편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남편 참 좋은 사람이다. 내 아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 말을 저리 잘 듣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남편이 좋아져요. 저는 좀 아니었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었으면 하기 때문에 아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저렇게 애를 먹이잖아. 아니었으면 하니까. 그래서 내 지은 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우리 남편 보고 엄마 말 저래 너무 맹종하고 저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니 내 아들이 내말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을 때는 모르고 받을 때는 놀라고 그러죠. 자기 남편이 엄마한테 고분고분 하는 거는 꼴보기 싫고, 제 아들이 자기한테 고분고분한 좋아 보이고, 제 아들이 자기한테 저항하는 거는 말안 듣는 건 싫고, 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말안 듣는 거는 좋아 보이고, 이렇게 거꾸로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을, 그런 남편을, 엄마 말잘 듣는 그런 남편을 좋게 생각하고, 시어머니를 좋게 생각하고, 아이고 시어머니는 참 복도 많다, 좋은 아들 낳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남편 참 효자다, 저런, 나도 저런 아들 하나 낳았으면 좋을 텐데, 근데 내가 바보같이 어리석어서 좋은 사람을 둘다 나쁘다고 했구나, 미안, 참회하고 그걸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미 씨앗은 잘못 뿌렸지만 조금은 개선이 돼. 근데 정말 진짜 근본적으로 나오는,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 그제그 미운 마음이. 그게 아직도 남편이 엄마 말 듣는 거에 대해서 무의식 세계에서는 싫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야 아들도 바뀐다.
그런 게 올라오면, 어! 내가 또, 과부 짓을 받을 짓을 또 하구나. 재앙받을 짓을 또 하거나 이렇게 자각하고 뉘우치고 자각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네. 고맙습니다. 네.